고통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안고 개면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처음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의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올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25만 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37명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수원특례시 도약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 시민 여러분, 지난 6일 발생한 강한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큰 어려움을 겪게 겪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큰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진 피해 상급 모금을 수원 특례시구에서도 적극 더울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다양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시행 조치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개혁 등 새로운 수원특례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을 설계하는 첫 회기만큼 시민의 뜻을 모아 원칙과 상식에 맞게 전반적인 시정 운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원 특례 시민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으나 안팎으로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을 의회가 함께 나눠지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튼튼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시민에게 힘이 되는 수원특례시의회로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